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앨범 자켓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밥은 드셨나요? 오늘 하루는 어떠실 건가요? 저녁은 못 드실 거고 잠은 몇 시에 주무실 거고 참 궁금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야, 오늘 활동도 파이팅해서 팬분들께 사랑을 전하는 엑디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 띠릭! 시선이 겹치면 안 되지. 그렇지. 띠릭! 띠릭! 정면? 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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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디렉팅을 받고 계신 우리 건일이 형님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This is your favorite song! 처음에 뭔가 테스트미가 저희 타이틀곡이 됐다고 들었을 때 완전 실감이 안 났어요. 진짜 뭔가 좀 더 신나고 그리고 뭔가 우리만의 매력을 더 과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곡으로 만들어가지고 솔직히 조금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 테스트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킬링 파트를 하나씩 뽑아볼까요? 저는 파트라기보다 준환이가 치는 것 중에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 악기의 파트가 킬링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2절 프리 때 같은 멜로디를 준환이와 같이 치는데요. 제가 먼저 멜로디를 쳐놓고 나서 그걸 포인트로 한 번 더 집어서 준환이가 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부분이 킬링 파트이지 않을까. 저 되게 특이한 거 시켰어요. 아이스티의 샤추가 아샤추 이게 그 유명한 아샤추였나요? 네. 드셔보시죠. 저는 좋아요. 저는 이거 좋아요. 약간 딱 무슨 맛인지 알아요. 진짜 애매모호한 맛이거든요. 근데 맛있는데? 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마시고 괜찮은데 생각보다? 다들 내 주변에서 맛없다고 하는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아샤추 한번 기억해 놓겠습니다. 안녕. 안녕. 따르르 이렇게 서주세요. 따르르 할게요. 어깨를 하나씩 겹쳐주세요. 가온이 포즈를 다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자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자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치킨? 치킨 마이 페버릿이고 근데 네. 치킨도 좋아하지만 약간 곱창 같은 그런 어떤 식감 좋은 걸 좋아하거든요. 하려고 막 드실 거 아니죠 했는데 오드씨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오드득 오드득 병아리 콩을 오드득, 먹고 있는 장면을 오드득, 오드득, 보고 계십니다 오드득. 여러분 저도 쫄쫄 굶다가 배 아파서 결국은 햄버거에 손을 대버렸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돼. 많이 먹었을 때 그 이상을 먹었을 때 살이 찌는 거지. 배가 고플 때 먹는 건 생존 정보이지 않을까. 너무 좋아 먹고 싶어. 너무 너무 좋아. 그래서 탁 던져서 팡. 아니 지금 이게 일로 가는데 어떻게 일로 가세요? 팡. 맞아요. 이거야? 탁 던져서 팡. 어 좀 던져서 팡. 아니 이렇게 하고. 이게 자연스럽지 않나? 그거예요. 열심히 폴라로이드에 사인하고 있는 가온이와 모두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이 필요한 방금 들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잘로 젤리 먹으려니까 아니, 가온이가 거의 두개 드시라고 거의 죽이다시피 막 입에서 막 땀까지 흘리네. 죽이려고 막 드실 거 아니죠 했는데 젤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죠. 맞아요. 제가 잘 알죠. 전 룸메로서 항상 침대에 젤리 봉투가 떨어지곤 했었죠. 숨을 아침마다 지금 여기서 두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다음 건일이 형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제가 못 잡았어요. 그러면 랭갱갱 시작. 아 너무 잘생겼어요. 아, 좀 더 뭐 얼굴을 망가져줘야죠.
누가 있었죠 저 안에? 누가 있었죠? 누가 자꾸 꿈틀대고 있는 게 보이군요. 사진을 찍고 있는 야생 오승민을 발견했습니다. 얼른 하던 거 마셔라 드셔. 오호.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가기자입니다. 오늘은 방금 이제 개인 촬영들을 끝낸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포징을 했고 어떤 마음가짐을 임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한입니다. 이제 여기 뜰 겁니다. 준한. 어떤 포징을 하셨죠? 저는 이제 기타를 수리하고 있는 그런 포징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타 수리하나요? 제 기타가 아니고 가원 씨 기타인 걸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정수 씨, 여기 뜰 겁니다. 여기 정수 21세. 어떤 포징을 하셨죠? 저는 방금 침대에서 자고 있는 포징을 했습니다. 불현듯이 깼어요. 깼는데 눈앞에 우리가 탈락한 사실이 적혀져 있는 그 종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뭐야? 해서 종이를 막 뜯어가지고 던져버렸는데 그런데도 너무 종이가 많아서 화를 내는 장면을 찍고 그런 왔다. 의미가 있었군요. 안녕하세요 오드 씨. 네, 안녕하세요. 오드 21세. 네, 네. 네, 오드 씨는 어떤 포징을 취하셨죠? 저는 이제 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저희 얼굴들과 그 지도와 막 실이 막 추리 소설 보면 막 실 얽혀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마치 한 것 마냥 딱 하면서 하다가 건일 형님 뭐 엑스트림 하이를 줘가지고 막 하고 막 묻히고 막 터지고 막 그런. 막 그랬군요. 건일. 네. 25세. 예. 아니 건일 씨. 네. 어떤 포징을 취하셨죠? 가지고 오드한테 음료수 하나 딱 던져주면서 나 잘하고 있나? 하니까 이제 오드가 와 뭔가 좀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괜찮아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하니까 싹 풀렸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웃고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가온 네, 21세. 아, 네, 반갑습니다. 가온 씨 21세. 네. 오늘 무슨 장면을 찍으셨죠? 아,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형에 덮여있는 천인 검은 천을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살짝 천에 갔는데 좀 감이 잡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팍 하니까 박력이 날아가서 이제 정수형까지 던지는 그런 식으로 찍겠습니다. 가기자가 간다. 예, 네, 가기자였습니다. 오, 가기자가 간다. 딸인. 저는 지금 앨범 수록곡인 파이러츠 기타로 쓰는 중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손글씨로 쓰면은 앨범에 이게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가온 씨에게 들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제 벌스를 쓰는 중입니다. 아직 반틈이 더 남았다는 얘기죠. 악부 재단 아래 오리고 부채 여기저기다가 먼지처럼 만들어 놓고 좀 툭 떼네 얘. 안녕하세요. 저의 반짝반짝 빛나는 반짝반짝 베이스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가 되게 신기한 게 주현이가 하나하나 다 봐준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네, 마음만으로는 저도 함께 좋았다고 마음으로 봐준 건데요. 그냥 이게 신기하게도 소리도 납니다. 맞아요. 나중에 진짜 그냥 악기. 나중에 제가 이 악기 리뷰 영상도 한번 부럽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베이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텔레캐스터라는 이제 모델을 팀으로 만든 건데 소리를 들어봤거든요. 진짜 그 소리가 납니다. 나중에 주연이랑 같이 합주하는 영상 네. 기회가 된다면 잼 JAM 라빠따바디밥따바디밥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야 뭐야 이거? 처음 보는 척. 우와. 대박. 가는 거야? 배터리가 안 크네. 한줄평? 네. 액띠가 찢었다. 액띠 찢. 자 그러면 저희는 찐에서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안녕. 야. 지금까지 지금까지 에스컬리 기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